전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볼 거냐면요. 제목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들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갔어요. 저기 뒤에 막 발타고 오죠? 애기 귀엽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팔을 뻗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 바닷물을 갈라졌어요. 지금 다 신기하고 있죠? 바닷물을 갈리는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옆 양으로 바다의 큰 벽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너희 물고기. 이를 본 바로와 그의 내가 백성을 쫓아 홍도를 들어갔어요. 이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와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바로와 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홍사에서 그들을 다시 잡았어요. 틀리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먹이시고 마실 것도 주셨어요. 백성들이 이 시내 산 아래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모세가 연기와 불로 자욱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느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모세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1번,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이아몬드 사랑.
글자의 돌에 글씨가 새겨진 글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를 신실하여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느님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예, 하겠지. 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나요? 맞죠? 네, 오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